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바다가 심수를 부립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동해와 남부해상 곳곳에 기상청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경남 거제와 부산,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황입니다.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해역에서 바람과 물결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오늘은 하늘 표정마저 좋지 않겠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해안, 제주연안에는 너울도 전망되는데요.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해무 CCTV부터 보겠습니다. 내리는 비로 화면에 빗방울이 맺혀 있는데요. 바다에는 2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치겠습니다. 바람 역시 태풍권에 속하는 센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오늘 이 부근 해상에서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는데요. 바람 역시 몹시 빠르고 거세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조위관측소입니다. 우산을 받치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된바람이 불겠고요. 물결도 1m 안팎, 먼 바다는 그보다 더 높게 일겠습니다. 되도록 해상활동을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대조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천 보시면 새벽에 고조가 한번 일어난 뒤 오후 4시 18분경에 다시 한번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해수면 높이는 전날에 비해 20cm가량 높아진 약 820cm가 되겠습니다. 조류정보 보겠습니다. 성모수도에서 오전 9시 이후 두 차례 최강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오후 2시 27분경은 밀물대로 3.4노트, 오후 8시 40분경은 썰물대로 3노트가 되겠습니다. 조류의 세기가 약해지는 시각은 전류 시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